알파 공략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넷패스라는 종목이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공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분기부터가 실질적인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확실시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를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점점 3분기, 4분기 개선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사 주요 모멘텀 부분이었었던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서 가동률까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내년까지도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계속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는 이미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결국 언제냐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종목을 찾게 될 거고 그중에서도 꼭 이 비메모리 쪽 계속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비메모리 쪽에 반도체 종목을 좀 집중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지난번에 추천자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비메모리 쪽,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는 꼭 비메모리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파운드리 수급 문제 부분이 이제 해결되면 이제 가동률, 아까 말씀드렸던 가동률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넷패스, 아크, 또한 이 상반기 가동률이 사실은 좀 조절했었던 편인데 이 가동률이 점점 정상화되면서 자회사의 실적까지 견인하면서 넷패스의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흐름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넷패스의 지금 차트를 현재 보시게 되면 큰 폭을 이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목표가는 10% 위로 한 4만 5천 원 박스권 상단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박스권 저점 이 3만 6천 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올해 1월 달부터 현재 8월 달까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쭉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상승 타이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점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똑같은 위치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저점을 점점 들어올리면서 밑에서 수급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받침되는 이 수급을 바탕으로 이제 고점에 있었던 매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물대를 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이미 과거 이제 1월달과 2월달에 고점에 물려 있었던 여기 물량을 한 차례 두 차례 걸쳐서 이미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 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이제 가석방 여부가 결정이 되면 반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 쏠릴 수가 있는 만큼 이 넷패스 종목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넷패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